오늘 기자회견 주최 단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라고 16개 시도별로 지자체의 지역의 주민들의 시도민들의 인권 증진과 그리고 보장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16개 시도 위원회에서 공동 연명을 통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16개 시도의 전 국민의 인권 증진과 혐오 차별을 반대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인권위원장들과 인권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오늘 기자회견의 여는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이시자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숙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진숙입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국가인권위가 각 지역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다 제정이 됐고 지자체별 인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이고 현재 16개 광역시도 인권위원회의 협의체인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있었던 국회 내에서의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충남은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던 지역입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거 낙선하시면서 충남 인권조례가 새롭게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김지은님 충남에서 있었고요. 다음 연말에 또 저희가 김용균님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의 지역의 인권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느낍니다. 저희가 충남 인권조례를 통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할 때 행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포스터에 성소수자 이름 지워달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깊이 반응하고 그걸 지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촌역에 붙었던 아이다오데이를 기념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광고가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권은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을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특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보장해야 되고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는 특권이 되지 않도록 인권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충남 제11대 도의회는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충남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했고 최근 2020년 6월
무려 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용감한 의원님이 계셨고 의원님을 지지하는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기자님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권의 지역화, 지역의 인권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 현장은 늘 지역이기도 하고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시도민들이 삶에 있어서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녹록치 않고 혐오차별이 현장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진숙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이 이런 어떤 혐오차별을 극복하는 중요한 어떤 법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뭐 몇 분 안 오셨지만은 간단히 참가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인천지자체 인권위원장님 참가하셨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인권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시자 충남인권위원장님 오셨고요. 서울인권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울산인권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대구시 인권위 부위원장님 서창호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발언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방금 했던 경기도 인권위원장이신 홍세아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을 좀 제대로 바꾸는 그런 어떤 그 변곡점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이 제가 시대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 소수자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몰상식이 아직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거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의 전범이 되었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다 1조 1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 1조 2항에 담겨 있습니다. 즉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전제로 용인된다. 즉 그 당시에 이미 18세기에 사회적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평등에 대한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공익이라는 조건 아래만 그것이 용인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난민, 이주노동자 등 이 소수자와 약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획기적인 변곡점이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19세기는 노예 해방의 세기였다. 20세기는 여성 해방의 세기 또는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세기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21세기는 성소수자들이 해방되면서 21세기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노예 해방이나 여성 해방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을 초기에 주장하고 관철할 때에는 엄청난 그런 하중이, 억압과 탄압이 있었던 거죠. 지금 성소수자 문제만 내놓아도 그냥
이 그 반응하는 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저는 18세기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의 말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점잖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께도 감사 인사를 덧붙여서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한 이 영국의 18세기 보수주의, 이 사람 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악을 키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지금 성소수자들과 사회 약자들에 대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이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성소수자 문제가 이른바 이제 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오른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 또 국회의원들께서 오른손잡이신지 왼손잡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치가 왼손잡이가 약 9% 나온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왼손이라는 그 반대말은 오른손입니다. 또는 바른손이라고 합니다. 즉 옳다, 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좌우 동형인데 똑같은데 다만 많다는 것으로 오른손잡이는 옳다 또는 바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이 그 다수자의 폭력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그만큼 성소수자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바로 소수자라는 이 굴레 이런 그런 것 때문이라는 점을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되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나 이런 곳에 또는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곳에 유치학교에서는 자기 친구가 어제도 엄마가 자기 친구를 데리러 왔는데 오늘도 또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다른 엄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만큼 그 아이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정상 가족이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난 그런 그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그 광역 단체의 인권위 협의회에서 요청드리는 바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에는 기필코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자님들 물론이고 모두가 함께 힘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이 올해로 벌써 14년째가 됩니다. 무수한 그 법안 상정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혐오 차별의 세력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이 그리고 이주민이 여성이 성소수자가 오히려 심하게 차별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인권협의회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서 우리 울산 최민식 인권위원장으로부터 기자회견 낭독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많이 나서 심려가 많습니다.
울산에는 어제 그제 불볕더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울산 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민식입니다. 그 인간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만연화해서 당연히 해서 그 차별이 혐오까지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이걸 법으로라도 막아보자고 양식 있고 뜻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금지법은 유언합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선 이후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 문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오늘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의 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전국협의체인 우리 전국광역지자체인권협의회는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2006년부터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국제 인권 기구가 거듭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다. 국회는 무려 7번이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심의 없이 모두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전국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가 평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등 순환을 겪기도 하고 성소수자의 평화축제인 퀴어 퍼레이드가 혐오와 폭력 난동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안전을 위협받는 여성, 존재를 부정당하는 성소수자, 청소년과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과 병역 거부자 등인 소수자의 삶이 위협받는 지금 평등한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더욱 필요하다. 201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긴급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차별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의 인식 제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의무가 다름 아닌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시민 88.5%가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지역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과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제정되었다. 우리 협의회는 인권조례의 제정과 운영 과정을 통해 온전한 인권조례의 실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게 존엄함을 실현하는 법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다. 제 정당과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지역민과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